그리고 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저한테 날라와서 고추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야, 목소리 잘 들리냐? 내가 이 컴퓨터에 앉은 게 지금 언젠지 기억 안 난다, 정말. 이 와, 대박 진짜. 와. 진짜 오랜만에 앉아보는 것 같아. 절대 지지 감사합니다. 않아야 12개월 구독 고맙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썰다 풀어줄게. 아, 나 진짜. 나 세상에, 나 이런 X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나 이런 개고생을 한건 난 이번 진짜 처음이야. 이거 포경수술도 이 정도는 안 가. 심지어 아직 다 낫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게 과학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형님, 하겠습니다. 형님의 그곳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말하기엔 좀 민망한데, 예. 아,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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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조심 많이 했어요. 술 물결표,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오랜만입니다. 편찮으신 건 괜찮으신 거죠? 물결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 와, 나이 41에 진짜 이런 게 걸리다니? 아, 정말 심각했다. 똘고 스피드야, 고맙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면, 이 컴퓨터에 제가 앉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다 누워서, 그냥 누워서 거의 뉴스 보는 거 빼고, 나 지금 효린의 민박 14편까지 다 봤지. 그 다음에 도시어부들, 그 다음에 극한직업 50편까지 다 봤지. 그 다음에. 뭘. 아니. 호섭이 아빠도 나처럼 될수 있었는데 아쉽다, 쟤. 홍염의 성조아에 고맙다. 누워서 할수 있는 게 오로지 TV밖에 볼 수가 없었어. 정말. 근데 나는 안방에서 이제 TV 이렇게 왼쪽에서 계속 보고 있고 문 닫아 놓고. 호섭이가 일단은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저한테 날라와서 고추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호섭이 나 던질 뻔했어, 진짜.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던지면 진짜 아팠어, 정말. 그 닿는 면이 그 좁은데 그걸 갖다 점프를 해서 확 날라오니까.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어쩜 너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죽을 뻔했거든, 그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방문도 닫아놔. 그리고 안방 화장실만 딱 쓰는 거야. 와, 새벽 4시까지, 아, 3시 반, 백쌤이라 4시까지. 생각하다길. 무한야근아 14개월 구독 고맙다. 액땜 치고는 너무 가혹한 액땜이라고 할수 있지. 이게 왜 걸렸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장 쪽이나 어디 뭐 바이러스성 뭐 세균 감염 뭐 그런 거라는데, 아니 내가 무슨 몸에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와, 어떻게 하룻밤만에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더 웃긴 건 치료를 하면서 더 붓는 거야. 홍형 보고 싶었어요. 홍형 그거는 무사해요. 올로 이해요. 슬로 이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제 그이 마지막 검사가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예. 이 정액 검사인데요. 제가 이 손으로 만지기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따로 이렇게 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직은 제가 모르고요. 아, 예, 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정자수가 이제, 예, 그게 그거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뭐 주사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 이 병은 중력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자가 서 있을 때 이게 중력이 정말 중요한 거다. 예. 중력 때문에, 와, 중력 때문에 그 기저귀 차고 있었던 거 생각합니다. 기저귀를 2주 동안 차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우리 모두 X를 눌러 거기에 애도를 표합시다. 니네는 걱정 없어서 좋겠다, 임마. 그 고통을 몰라서 그래, 니네가. 너와 나의 이념. 차이는 이해하는 게 개념. 그게 사회 통념. 하지만 홍영은 불합념. 와, 홍팡이들은 모두 묵념. 그 지난주에 제가
사람을 꽤 많이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불알이 터져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예, 뭐 병문안이든 뭐든 이제 온 거지. 아, 웃으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웃으면 제가 지금 정면도를 제가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웃을 때 아랫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랫배가 있으면 제가 이제 이 다친 부분 이쪽입니다. 이쪽. 내가 한쪽만 보여주기, 본체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자를 생산하는 곳이 이렇게 여기로 이어져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부은 겁니다. 이렇게. 예, 요렇게 부은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얼마나 부었는 줄 알겠지. 그게 주먹보다 더 커졌어. 정말. 이 물이 차 가지고 여기 물을 이걸 수술로 빼야 되나. 예, 진짜 주먹보다 더 커졌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와, 진짜 홍영, 그래서 상가 고환의 명복을 안 빌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진짜 아니 이게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중력 있지 않습니까? 중력? 상가 고인까지는 그래도 안 가도 되는데 연감. 님들 인터넷에 그 해보면 견인치료 견인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고통이 되게 심하다고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다음날부터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아, 그때가 방송을 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게, 의자에 앉으면 거기에 다 너무 이게 붓고 커져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내가 양반다리로 앉든 뭘 앉든 거기가 이제 닿으면 이제 존나게 아픈 거야. 아랫배까지 다 아파.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나 아파.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거는 이건 방송 할 수가 없어. 누워있으면 앉아있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예. 이게 중력입니다. 모든 건 중력이 해결을 합니다. 이 중력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제가 첫날 언제부터였냐? 21일부터셨냐? 근데 21일 이전에 벌써 기점이 아마 21일일 거야. 21일. 스트리머 걱정? 스트리머 걱정은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걱정해야 되지. 제가 잘못하면 지금 성기능 25%를 잃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예, 지금 75%를 살릴 수 있는 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 지금 판국입니다. 지금 온갖 사람들한테 지금 위로를 다 받고 있는 스카이야. 6개월 구독 고맙다. 유유, 많이 아프신데 열심히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아, 정말. 원래는 제가 이 날짜나 이 날짜쯤에 방송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의사 말대로 되면 17, 18, 19, 뭐 안에만 뭐 좀 빠르면 16, 17, 18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지금 사실상 의사 말을 지금 개 무시를 한 거야. 우리 형을 소개합니다. 허리는 다 부서졌고. 그래, 지금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빨리. 착한 형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예. 형이 마흔이 지났다고? 시간 도대체 무엇? 하기사 나도 서른이구나. 싱글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요. 지금 상황을 지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검사에 따라서 다른데 말입니다. 전 전립선 통으로 2년 넘게 의자에 굉장히 급성이고 앉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남일 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예, 저희가 이게 어떤 식으로 감염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해봤는데 내부 출혈일 수가 있었고. 혹시 매우 적은 돈이지만 인공 고추 사는데. 호랑이 양홍아 고맙다. 본체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사이드 스텝이 문제인데 오른쪽은 다행히 살았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싱글코어래요. 돌아가. 오른쪽은 이거 확실히 검사를 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오른쪽은 75%만큼의 이제 일단은 남았는데 이제 왼쪽이 문제인데. 홍영한스는 싱글코어 할바의 정관으로다가 안전한 동그라미 가져봅시다. 예, 오른쪽은 다행히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왼쪽이 21일 날이지? 제가 이제 절정이 22일, 23일, 1월 달이구나. 예, 절정이 이쪽 주였는데요.
이쪽 주에 제가 얼마나 부었냐면 싱글코어 오버클럭 자, 알이 진짜 제가 대봤습니다. 알이 주먹만 해졌습니다. 제가 주먹만 해졌어. 띵띵 부어갖고 요때는 진짜 너무 힘들 때였어요. 아예 움직이지 못했어. 침대에서 옆으로 침대에서 옆으로 못 누워갖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TV를 봤다니까. 하루에 14시간씩 새벽 3시 반까지 배달 음식 다 시켜먹고 요때가 제일 힘들었다. 요 금요일까지가. 그래서 결론이 일단은 2주 후에 봅시다. 못 쓰는 거 빼고 츄파춥스 같은 지금 거 치료 낫다. 중인데 그게 왜 님들도 이제 남자들이니까 제가 하면 징그러운 거 아니죠. 본체가 있으면 뭐 본체도 뭐 중력의 힘을 받아서 이제 아래를 향하게 되지만 양쪽에 이제 그 양쪽에 이제 서브 머신들 그 원래 과거 미군의 폭격기는 걔네들이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무사 교환한 사례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중력이 이게 잡아 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부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게가 증가가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랫배까지 아플 정도 정말 아픕니다. 진짜. 이걸 이렇게 받쳐 줘야 됩니다. 이게 받쳐 주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저귀를 갖다가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거로 이제 이렇게 삼각 반쪽 그러니까 어디 못 나가는 거지. 아니 그걸 어떻게 바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못 나갔지. 못 나갔어. 나 팔자 걸음으로만 계속 걷거나 아니면 기어 댕기거나 아니 옆으로 굴러 댕기거나 예 그랬다니까 정말. 그래갖고 의사가 거기 만들어져. 근데 이게 여기서 분기점이 생겨 이제 1월 26일날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때 이제 병원이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병원이 안 할 때 이제 27일, 28일 기점으로 해서 극심한 이제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극심한 불안감. 대학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29일날 대학병원 갑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만약에 이러면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자은행에 정자를 넣어놨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성이다 보니까 요때 걸리잖아, 요때. 요때 걸리는데 내가 첫날, 둘째 날은 별말 안 하잖아. 별말 안 하는데 그때까지 뭐 끼는 좀 있었는데 이걸 뭐 민망해서 어디다 막 불알 터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갑자기 20일날 알아봤어야 하는데 누님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띵띵 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이브를 못 해놨어. 세이브 못 해놓고 이게 간 거야. 이렇게 갔는데 주말에 너무 27일, 28일이 진짜 불안했어. 또 불안해서. 그때 갔어야 됐어. 처음에 끼 있을 때 아예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냥 갔어야 됐어. 초반에 잡았어야 됐어. 별난 초보야 5개월 구독 고맙다. 어쨌든 27일 28일 날 너무 그 불안해서 29일 날 대학병원 간다. 정밀 검사를 해보는데 다행히 이제 탈장에 의한 그 세균 감염은 아니었고 탈장이 이제 이게 밑에 뭐 구멍이 나거나 뭐 천공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불알 쪽으로 그러니까 고환 쪽으로 이렇게 밑에 통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물이 찰 수 있다는 거야. 홍방 신의교도에 고맙다. 그거는 아니고 그때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보통 젊은 사람들 한 2주면 낫는데 일단 초반 진화를 조금 못했고 남들보다 좀 느리고 그 너무 심하니까 이제 주사로 이렇게 항생제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링거로 맞거든. 링거로. 내가 그때 방송 마지막 방송 때 그때 그러잖아. 링거로 맞았다고.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더 부은 거야. 그래갖고 왜 치료를 받는데 왜 자꾸 더 붓고 더 아랫배가 더 아프고 처음엔 아랫배도 안 아팠는데 이제 아랫배까지 아프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더 심해지는 거야. 치료를 받는데 심장이 말캉말캉 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톡 쳐보긴 했지만 아랫배에 벽돌하나 매달아둔 느낌으로 아니 거길 링거로 맞는 게 아니라 팔에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도 지금 여기도 있어. 오른쪽에 지금 멍 다 들었어. 왼쪽 오른쪽 왼쪽이 지금 다 멍 들었어. 링거 맞는데 혈관 주사 그거 멍이 와 처음에 이게 멍이 심해가지고 맨날 맞으니까 오른쪽 맞고 다음날 왼쪽 맞고 그 다음날 오른쪽 맞고 이러니까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때 봤는데 이때 이제 그 받아서 이제 다시 다른 항생제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1일 어제 내가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봤어. 그래서 오늘로 늘린 거야. 그런데 원래 치료는 이까지 해야 된다. 이까지 하고 다시 검사를 해야 돼.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게 이제 그 정자수가 줄었느냐. 만약에 왼쪽이 이제 기능을 거의 잃었으면 이제 25% 정도는 소실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로 세이브를 안 해놔서 이제 정자은행 같은데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넣어서 이제 이거는 어떡하느냐. 그럼 과연 내가 쓸 일이 있을 것이냐. 아니,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가 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나은 상태 아니라서 님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아져도 이거 어차피 내 인생이 걸린 건데. 엥, 25. 와, 이거 완전 인텔 해버렸잖아. 아니, 비뇨기과에서 25%면 정말 큰 거라던데? 예. 원래 16일까지 제가 쉬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잊혀질까봐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마 뭐야, 방송 끝나면 고환이 희생된 거였잖아. 방송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도 아랫배가 되게 아프거든. 이게 중력이라고 그랬지 내가 아까.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으면 중력이 알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거 다 안고 가셨구나. 가다님 되게 아파. 유유. 되게 아파. 이게 끝나고 나서 봐야 돼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자 어쨌든 얘네들 불러보겠습니다. 왕장아, 유튜브 잘 되나? 난 끝났어, 난 끝났다고, 난 끝나버렸다고. 돈을 주세요. 스트리머 왜 하는 걸까요? 님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